큰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부품 내재화를 통한 50% 미만의 낮은 원가율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력 측면으로 보면 두산 로보틱스보다 오히려 기술력이 더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 가능성 합리적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볼 건데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가 좀 최근에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2등이긴 한데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랑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주목도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1월 달 대비해서 400% 넘게 상승했으니까 가격 부담도 좀 있고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돼서는 두산 로보틱스하고 좀 차이점 있는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인구당 로봇 수는 세계 1위인데 서빙 로봇의 70%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국산화 니즈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스스로 조리하는 조리급식 로봇, 복강경, 복강경 수술 지원 로봇 쪽에서도 두산 로보틱스가 신제품을 대거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엔누카다랑 협동 로봇 계약을 맺었고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 15억 정도 되고요. 세계 로봇화 앞서가자 K로봇 해외 공략 속도. 해외 지사 설립하고 총판 확보하고 판로 계층 노력을 하고 있다. 역시나 이쪽도 해외 판로 개척도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앞서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 매장에 치킨 튀기는 로봇을 102대 공급을 했고요. 재계 먹거리 1순위로, 네, 이 부분 말씀 안 드렸는데, 대기업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든지, 대기업의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산뿐만이 아니고요. 한화도 한화 로보틱스, 그리고 삼성은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15% 나머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LG그룹은 로보티즈, 로보스타, 유진 로봇 엄청나게 많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2대 주주입니다. 이미 삼성보다 훨씬 먼저 투자를 했고요. 현대차도 글로벌 탑 로봇 기업 중에 하나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죠. 조단이 인수를 했고요. 현대차 그룹, 한화 그룹, 두산 그룹, LG 그룹, 삼성 그룹, 네. SK도 당연히 로봇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LS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다양한 로봇 관련된 사업에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를 하고 있다. 네, 용접, 서빙, 청소까지 알아서 척척하는 로봇의 한계가 사라지고 있다. 로봇 시장은 2030년까지 협동 로봇부터 안내, 조리, 서빙, 의료까지 1,600억 달러까지 급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국내 대기업들이 자체적인 로봇 사업부가 없으면 대거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자율주행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베어 로보틱스가 600억으로 프리 IPO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너무나 급격하게 생활에 침투돼 있고, 그 생활에 대한 침투는 훨씬 더 높은 성장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부품 내재화를 통한 50% 미만의 낮은 원가율입니다. 국내 최초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네, 휴보라고 하죠. 휴보의 제조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력 측면으로 보면 두산 로보틱스보다 다양한 로봇을 만들기 때문에 기술력이 두산 로보틱스보다 떨어진다고는 볼수 없고, 오히려 기술력이 더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은 RB 시리즈 5종이랑 RB-N 시리즈 3종. RB-N 시리즈가 이 FMV에 특화된 협동 로봇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기술적인 경쟁력이나 기술 진입 장벽을 요구하는 초정밀 지형 마운트, 이 행성이나 인공위성 관측, 거기다가 4족 보행 로봇까지 굉장히 로봇 제품이 다변화되어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강점이고요. 다만 매출에 대한 집중성이 떨어지니까 어떤 특정 협동 로봇이면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이면 서비스 로봇, 특정 로봇에 대한 매출 비중이 낮다 보니까 확실히 매출 성장률이나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협동 로봇 관련돼서 음료 플랫폼이나 서빙, 물류 이쪽으로 라인업 적용처가 계속 다변화되고 있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5% 지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콜옵션 행사하면 당연히 최대주주, 예,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가능성 충분히 좀 많이 합리적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8월 달에 삼성 웰스토리랑 급식 자동 솔루션, 네, 이거 MOU 체결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지 않을까. 엄청나게 많은 삼성 그룹사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로봇 솔루션이 협력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모든 생산 업체의 핵심은 생산 원가 절감을 통한 영업 마진 극대화인데, 역시 삼성 그룹도 자동화를 통해서 다양한 삼성 그룹이 가진 다양한 제조업에서 원가 절감을 하고 생산 원가를 혁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분기 누적 매출이 105억, 영업적자 227억을 기록했는데, 이 중에 이 주식 관련된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에 의한 주식 보상 비용이 판관비로 인식이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서빙 로봇 출시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50% 미만의 낮은 원가율이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핵심 부품, 모터, 감속기 핵심 부품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지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올해 4월 달에 미국 현지 법인, 그리고 유럽의 선진 시장을 타겟으로 글로벌 해외 판로를 계속 개척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서빙 로봇 외에도 물류 로봇 판매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군사용 4족 보잉 로봇까지, 군사용 4종 보잉 로봇도 내년 1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물류 로봇, 군사용 4족 보잉 로봇, 서빙 로봇 등 로봇 사업이 굉장히 다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로봇 산업에 있어서 모바일 산업 관련돼서, 모바일 로봇 산업 관련돼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통해서 제조 산업이랑 서비스 산업을 결합하는 로봇의 수요를, 제조 쪽에서 로봇, 서비스 쪽 로봇,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다 흡수할 것으로, 그 수요를 다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게 협동 로봇 RB 시리즈고요. 요게 그 FMB 쪽에 강세에 있는 RB-N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RBQ는 4족 보잉 로봇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회사의 전신이죠. 휴보가 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술적으로 높은 지향성을 자랑하고 있는 초정밀 지향 마운트, 인공위성 관측 관련된 로봇이 요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출시,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하는 출시 예정 로봇은 모두 개별 로봇 유형이나 제어라든지 보행 알고리즘, 이 SLM, SLAM, 아까 로봇 관련된 산업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SLAM, 감속기, 주요 로봇 부품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자체 핵심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다수의 정부 정책 지원 과제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거기다가 그리퍼라고 하는 부착물까지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 카테고리를 핵심 기술 고도화하면서 성능 개선이라든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부품과 소프트웨어 다양한 원천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50% 미만의 낮은 원가율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 국내 서빙 로봇의 80%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 서빙 로봇, 서비스 로봇 쪽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각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뭐 압도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워낙 강점이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4년 상반기에는 20kg 이상의 높은 가반 하중을 추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력 보상 기술을 적용할 전망이고요. 정부 과제로 가반 하중 500g 소형이랑 고정밀 협동 로봇 시스템을 2024년까지 개발할 것을 보고 있고요. 협동 로봇 관련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국내외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약 60개사랑 확보하고 있고, 이 중에 해외 20개사, 해외 협력사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라인업이나 판매 네트워크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요. 4족 보행 로봇 관련돼서는 군용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군용 로봇 친속 연구개발 사업이랑 민군 겸용 기술 개발 사업을 24년까지, 소방용 4족 보행 로봇을 통한 인명탐지 솔루션을 2028년까지 다수의 정부 정책 지원 과제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팔과 비전 시스템의 결합, 두 번째 보행 제어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성능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고요. 관용 중심 로봇의 민간 기업의 제조 시설을 감시하거나 정찰하거나 순찰 용도로 민간용 로봇으로도 확대하고 있어서 24년 초에는 군용 로봇 시제품 납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빙 로봇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 돼 있는데 F&B 매장에서 필드 테스트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푸드테크 스타트업체랑 MOU를 통해서 100대분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역시나 외산 로봇 대비해서는 저렴한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상당 부분 서빙 로봇의 80%가 중국산인데 이 부분을 국산화로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AMR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AMR 역시도 레인보우도 24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고요. 정보과제로 모바일 오더 피킹 로봇 기술을 24년까지 개발해서 물류 공장에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게 24년 초에 출시된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IBK 투자증권 레포트로 참조했습니다. 자체 내재와 가장 중요한 이 감속기 로봇 부품의 35%를 차지하는 감속기 내재화 진행 중에 있고요. 구동기, 엔코더, 브레이크, 제어기, 핵심 부품을 진행하거나 내재화했거나 내재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참여 정부 지원 과제 보면 민군 겸용 기술 개발 사업, 방사청에서 주관하는, 그다음에 군용 로봇 신속 연구 개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그래서 뭐 특전사라든지 보병부대 육군 본부에 배치돼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거나 감시 작전 그리고 방역 작전을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군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소방용 사족 보행 로봇, 이것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데 험지를 극복하거나 재난환경 지도를 생성하거나 문 열기, 뭐 가스 밸브 개폐 등 초동 대응 능력이 필요한 소방용 사족 보행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만 하중 500g, 소형에서 고정비 협동 로봇 개발 사업인데 이거는 의약, 전자, 바이오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류 창고의 선반 피킹에 최적화된 모바일 오더 피킹 로봇 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랑 개발하고 있고요. 사족 보행 로봇 관련돼서 경쟁사 비교 보시면 역시나 RBQ 같은 경우는 아마 8년 기준으로 기반하중 쪽에서 최대 무게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단차 극복 능력도 20cm 이상, 24년부터 그다음에 운용 시간은 1.5시간 이상,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최고 속도는 시간당 4km,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용 온도도 영하 20도에서 43도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 한달 동안 보시면 상당히 고점 대비 주가가 또 조정을 받았는데 기관 쪽에서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다시 연속적으로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1.8%의 외국인 지분율이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거보다 그래도 훨씬 두배 이상의 지분율인 4.2%. 근데 외국인 지분율 4.2%,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외국인 지분율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6개월 수급으로 보면,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는 개인만 팔고 있고요. 개인 파는 물량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받고 있는데요. 6개월 동안 외국인은 371억, 기관은 517억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상당히 연기금 쪽에 매수가 좋았는데,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시면 투신 다음으로 연기금의 매수세가 좋습니다. 약 209억. 연기금이 209억, 투신이 259억, 최근 6개월 동안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만 좋은 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큐렉소, 전반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다. 심지어 여기는 사모펀드도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1년 동안의 수급을 봤더니 연초 대비로 역시나 외국인은 대략 292억, 연초 대비로도 계속 누적 순매수입니다. 295. 금액은 많지 않지만 순매수고요. 연초 대비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만 8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국인 기관 수급이 단기나 중기나 장기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고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돼서 기관이 89억 팔았다고 하지만 최근 수급은 또 기관이 517억, 오히려 최근에 또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상황은 굉장히 좋다. 네. 그런데 수급 상황이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실제 전체 외국인 지분율이 두산은
12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1.8%,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2%에 불과해서, 네, 여기 보시면 4.2%에 불과해서 충분히 외국인이 추가로 더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4만 2천 원까지 9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 그 뒤로 상당히 많이 빠졌죠. 24만 2천 원에서 대략 12만 5천 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죠. 정확히 50% 빠졌네요. 50% 빠졌다가 최근에 이렇게 이평선들이 밀집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여전히 회복될 길은 많이 남아있지만, 네, 장기로 보시면 300일, 200일, 네, 초장기 이평선들은 깨지 않고 있고요. 이평선들이 10일, 20일, 60일 선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으면 주로 위로 올라가거나 포지션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뭐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 반반이지만 뭔가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서 에너지로 약간 응축되어 있는 형태인데 추세를 이탈하진 않고 추세가 다시 새로 생성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지 않나. 그리고 거래량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RSI 지표상으로도 부담이 없는 수준입니다. 주봉상의 흐름으로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이었는데 아무래도 주봉상으로도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오버슈팅 나온 측면이 있다가 그걸 다 그대로 조정을 받았고 21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계단식으로 지금 일봉보다 조금 긴 흐름인 주봉에서도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월봉상에서도, 네, 월봉상에서는 이 단기 10일, 20일 추세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고요. 거래량은, 네, 상승 추세에 있지만,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하고의 거래량 차이가 월등히 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12월 14일 정부에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요거를 기반으로 또 정부 관련된 정책 모멘텀,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가장 큰 가전전시회인 2024년 CES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AI랑 결합된 협동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다양한 로봇 제품을 그 CES에서 그 로봇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베어 로보틱스라든지 하나 로보틱스도 상당히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은 내년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나 그 모멘텀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숫자 점검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먼저 재무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두산 로보틱스는 2025년 기준으로 41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내년에 영업활동 현금은 다행히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현금성 자산도 23년부터 25년까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26년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외부에서 차입하는 게, 네, 보시면 20% 미만입니다. 20% 미만이어서 부채 비율도 100% 미만인 51%, 74%, 53.9%. 그래서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비율 또한 175%, 136%. 네, 그래서 재무구조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렇다고 재무구조가 막 엄청나게 외부에 들어온 부채는 거의 없는데 부채 비율은 낮은데 문제는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너무 작습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도 없고요. 그래서 재무구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랑 현금성 자산이 증가되는 추세를 봐야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성 자산은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보다 훨씬 난 뭐 122억, 117억, 116억 정도 수준이고요. 부채 비율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낫네요. 5%대, 6%대, 6.8%고 유동 비율도 2200%, 1800%, 1500% 순차입금 당연히 없고요. 마이너스고요.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빼고는 현금성 자산,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순차입금 모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모두 우려할 수준은 아닌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훨씬 재무 구조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숫자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훨씬 좋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대략 올해 450억, 670억, 1170억, 25년 기준으로 2640억으로 연평균 매출 성장률 대략적으로만 봐도 거의 대략적으로 연평균 2026년까지 60% 넘는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는 24년에 40억 적자라고 했지만 아까 일찍 당겨서 37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 내년에 될 거라고 보고 25년 480억, 1300% 넘는 25년에 이익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25년 기준으로 1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매출 규모가 25년에 530억 예상하는데 25년에 매출이 지금 당장 23년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너무 큰 갭이 존재하고 이익도 보시면 내년에 80억 흑자 전환으로 바뀐다고 하고 25년에 170억을 예상해요. 그래서 25년에 두 배 넘게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봐도 지금 25년에 두산 로보틱스가 예상하는 480억에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출에서는 당장 두산 로보틱스의 2023년의 매출, 올해의 매출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25년의 예상 매출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매출에서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영업이익에서도 내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흑자가 더 규모가 클 것으로 보였지만 25년도부터 약 2.5배 이상 차이 나면서 26년, 27년 추정치를 봐도 계속 거의 50%에서 거의 100% 가까운 영업이익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ER로 이제 25년도부터 흑자 전환 가능한다고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PER 130배고요. 25년 기준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22배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연초 대비 4배 이상 올랐지만 두산 로보틱스 비해서는 엄청나게 비싼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단순히 비교해도 두산 로보틱스는 단기간에 주가가 그 공모가 대비는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의 성장 여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숫자가 훨씬 더 성장 여력이 더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계속적으로 4분기 실적이 나오거나 두산 로보틱스에 뭔가 업데이트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생기면 예를 들어 24년도에 CES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아주 매력적인 AI 결합 로봇 플랫폼을 만들 경우에는 그 부분 관련돼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랑 큐렉소는 로봇 관련된 국내 압도적인 1등 기업으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속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될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두산 로보틱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도 더 좋은 기업과 더 많은 투자에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 많은 분들에게 소개도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